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강조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은 세상 밖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며 동시에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대 역사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성경 속에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전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는 약 1500년 동안 명문 집안이 되었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던 이 가정은 시대적으로 15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한 자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훌륭한 한 사람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성경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비야의 반열,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후손을 말씀하면서 아비 조상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야의 가문에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늘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다시 말해서 주의 계명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두 부부는 하나님 볼 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부가 예를 서고 그리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근심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에게도 근심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었냐면 자녀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은 수태치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이가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 많다는 것은 노인들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이가 이미 훨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가정에서 믿음이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한 가지 흠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그대로 행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근심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의 제 눈에도 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대단히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오늘 그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찾아온 이런 근심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늘 짓누른 어쩌면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고 의인이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늘 잘 되길 원하고 아이가 건강하길 원하며 고모도 잘하길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모든 다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당신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부모에게 소원 첫째가 자녀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게 계속 찾아온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까? 나는 계속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다가 세상을 떠날 거야. 이런 때로는 스스로 비관하게 되는,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신앙생활의 의심, 회의,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추수해서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이 자리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흠이 하나도 없는 이 사가랴의 집안을 보실 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천사를 이 사가랴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내용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절대 고피를 놓지 마십시오. 늘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은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가지로 가시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되면 사가랴 집에 천사를 보내듯이 내 가정에도 천사가 방문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가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집에 보내시면서, 이 천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우리 바로 후사들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그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온 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집안의 이름을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름을 찾아갔더니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가랴라는 말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실까요? 또 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 집안은 아버지 사가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데 뭘 기억할까요? 열심히 어려운 정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지만 내게 이 어려운 진통이 마치 아이를 낳듯이 이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 이 어려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따라 나온 오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 집안에서는 독특한 한 가지 내력이 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1500년 동안 그 추적을 했더니 역사의 추적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가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했습니다. 왜 구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 몸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생산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게도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대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우리 몸은 이미 쇠퇴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 주신다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은 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태어날 때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은 천사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앞으로 이 아들이 태어날 텐데 성경 강좌입니다. 사가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에게 태어나는 이 요한이란 자식은 너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녀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하나는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가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소원이 무엇입니까? 항상 부모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 부모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자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설아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늘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오늘 세례요한 같은 이 자식의 복은 어디서 올까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는 오늘 세례요한처럼 내게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바꿔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천사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례 요한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그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술을 안 마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태, 어머니 배에서 성령 충만을 입고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한두 번씩 그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온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정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각 분야에 최고의 CEO가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잘 되면서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단순한 육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작은 그 소망 때문에 이 아이가 출세해야 될 것이 아니라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주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지도자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이 땅에 축복이 올까? 하나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자, 우린 일련의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가랴 집안에서 엘리사벳의 그 여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 무슨 훌륭한 일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린 결과만 중요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 집안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 시대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온 인류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이렇게 명문 가문을 만들어낸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무슨 대단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한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정은 평범한 가정 중에 가정인데, 그런데 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축복의 명문 가문이, 명문 자녀가 내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 말씀은 씨앗이라 했는데 말씀의 씨를 내 심령의 믿음으로 심어놓는 겁니다. 여기 잡초가 도단하지 않도록 늘 근심의 잡초를 뽑아버립니다. 늘 괴로운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 말씀을 은혜로 가꾸면 반드시 말씀이 씨앗은 자라서 성경이 약속된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막연한 얘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집니까? 목사가 고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삶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보고 또 봅니다. 제가 머리로 세탁 같은 머리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슴으로 목회합니다.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부자 부모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인 부모님 잘 만났고 그 조상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조상에 무엇을 심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무엇을 심어놓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을 심을 때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날 것이요, 네가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날 것이며, 네가 남을 칭찬하면 너도 칭찬받을 것이고, 성경 강좌보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까 두려우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내가 기도를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조상이 심었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은 대단한 그런 믿음의 집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약 1500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시대입니다. 모세시대에 광야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팔이 모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팔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 40년 이 광야를 가리켜 신약에서는 이렇게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광야 교회의 목사가 오늘날 주의 종이 모세입니다. 주의 종 팔 붙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팔을 붙들어 줬더니 산아래 이스라엘 백성 이기고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대신 이겼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과 후리암 두 사람이 팔을 붙들어 올려서 결국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때 두 명만 올라와 있던 산에 그 당시 장정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만 모세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주의 종과 하나 되어 주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수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 주의 종의 팔을 붙들어 줬더니 서로서로 힘든 자리를 서서 나누어서 힘이 되어 줬더니 성경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막을 내리면서 바로 28장 약 10장 지나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류 최초에 세워진 제사장 집안이 있는데 바로 그 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는 아론을 데려다가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흘러가면 역대상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이 이 집안의 내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쭉 소개되면서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바로 아비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누가 보면 1장 5절에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사가랴 제사장 바로 그 사가랴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론 때부터 사가랴까지 몇 년 동안 제사장이 됐냐면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명문 집안입니다.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여기 한 가지를 주목하고 넘어갑니다. 아론이 무슨 불 끌어내렸습니까? 귀신 쫓아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의 종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투명하고 투명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종과 연합하여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론은 또 어디 집안 사람이냐면 아론 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론은 레위 집안의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산에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잡신을 섬겨서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다시 말해서 주의 종 편에 선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데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다가 뭘 말합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정거막을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 정거막은 오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종과 연합했고 성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에 최초의 전거망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 오늘날 세례요한의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의 어떤 중심이 될까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음을 갖춰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교회 중심, 기도를 해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늘 믿음 생활한 모든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믿음 생활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마지막에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결론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종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하나 되는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가정의 자녀를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내며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큰 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에 성경은 한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은 마태입니다. 마태 제자를 예수님 직접 불렀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레위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1500년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까 사가랴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늘 기억을 합니다. 조상들로 인해서 이 세례요한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강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교회가 존재가 안 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이 자녀에 대한 기도 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세례요한 같은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